얘들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브라질로 가시고 우리는 이민 갈 준비를 했지. 그런데 가족 초청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들이 사방으로 뛰고 당분간은 좀 어렵다는 그런 답이 온 거지.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모든 집도 팔고 막 이러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가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이 아무래도 제일 빠른 게 네가 먼저 와서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길을 받는 방법, 게 수월하겠다. 그러시면서 맨 먼저 실내로 와라. 일단,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애들은 형 우리 댁으로 가고 형님, 나는 칠레로 간 거지. 칠레 가보니까 거기도 교포들이 벌써 옷장사를 하고 자리 잡은 분들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집을 얻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알아보시더라고. 교포들이 있으니까 그 알아본 결과 아무래도 칠레에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고 그 영주권에 의해서 가족을 초청하는 것보다 그게 좀 까다롭고 힘드니 볼리비아로 가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으신 거야. 그래서 나보고 네가 지금 볼리비아로 가서 영주권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스페니쉬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온 거야. 브라질에서 큰 동생이 와가지고 그큰 남동생이랑 같이 볼리비아로 간 거지. 그때 내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볼리비아는 그저 아무나 영주권 신청만 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모르겠어. 하여튼 얘기하더라고. 그런 정보였단 그래.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동생이랑 같이 라파스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막 그냥 어지럽고 숨이 차고 막면서 산소로 흡입시키더라고. 그건 거기는 이제 아마 전 세계 공항 중에서 제일 고도가 높은 맞아, 곳일 맞아. 거야. 그건 몰랐어, 나는. 고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숨이 차고 산소 부족이야. 산소 부족.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렸더니 우리 그 동생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벌써 거기 살고 있는 교포가 마중을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교포분의 댁으로 갔는데 이 라파스라고 하는 곳이 고도 높기 때문에 편편한 곳이 없어. 계속 계단을 내려가고 계단 올라오고 이러는 그런 도시야. 그러니까 나는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거기 분들은 딱 괜찮게 살더라고. 아우, 나는 안 되겠다 막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이 막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제2의 도시 거기가 산타크루스로 가자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브라질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짧고 좋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잘 아는 친구네 댁이 있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산타크루스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푸르르고, 겨울인데도 그게 푸르러. 그리고 아주 그 친구네가 보니까 그 내외가 우리랑 다 똑같이 부부들, 맞아. 동갑내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는지. 거기서 이제 그분하고 동생하고 막 소문해가지고 결국은 브라질로 밀입국 가는 거. 나는 물론 볼리비아 영주권이 있지. 그리고 그 아니, 영, 그리고 그걸로다가 우리를 거기서 초청 온거 아니야? 그렇지. 저 식구들을 초청을 해 놓고 그렇지. 나는
동생과 함께 브라질로 들어간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면서도 참 그 모든 체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대에 차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위 그게 미리국이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브라질로 미리국을 브라질 어딘가 하면 깜포그란지라고 하는 그 주 도시지, 주도.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하나 대여를 해서 그 자동차를 타고 밤새 가는데, 거기가 판타나오라고 하는 판타날 유명한 늪지대, 습지대. 그리고 야생동물도 있고 하여튼 그런 넓은 그런 평원이기도 하지. 거기를 밤새 차로 들어가는 건데, 그 차 이름이 오빨라야. 오빨라는 이제 그 진주란 펄이라고 하는 브라질 말이지. 거기에 탔는데 앞에 운전수가 있고 운전수 옆에 여자가 타더라고. 그 여자는 이 운전수의 애인인가 봐. 밤새 그 먼 길을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졸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말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린 뒤에 앉아서 가는데, 깜깜한 그야말로 외등도 없는 데지, 늪지대니. 그걸 가는데 가끔 가다가 큰 짐승들이 딱 마주 서는데 그 푸른 눈빛이 어우. 근데 헤드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거기를 피하면서 피하면서 밤새 온 거야.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깜포그란지에. 그 새벽 안개가 뿌옇게 있는데 여기가 깜포그란지라고 다 도착했대. 그러고 보니까 제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뿌연 안개 속에 있는 이 가로등들인데, 동그란 가로등들이, 높은 가로등이 아니고 아주 나지막한 가로등들이 쫙 있고,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됐다고 그럴까, 평화롭다고 그럴까. 하여튼 드디어 다 왔구나, 무사히 왔구나, 나는 미리국을 무사히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새벽에 호텔에 들었지.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은 물론 이제 상파울로 가는 건데, 깜포그란지에서 상파울로는 국내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는 서류가 없잖아, 영주권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동생이 미리 올케 영주권을, 동생의 와이프 올케 영주권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차지하면 영주권을 보이려고 그걸 이제 가지고 탔지. 근데 국내선이어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금방 상파울 공항에 도착했지. 아, 그런데 영주권이 없는데 다른 여자의 영주권을 가져온 이유는, 그때 내 얘기 기억으로는 브라질 사람들이 이 동양 여자에 대한 얼굴 식별이 아주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비슷하면 그냥 본인인지 알고 그렇게 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지. 교포들이 많이들 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켜서 쫓겨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아무도 그거 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때만 해도 아주 비행기 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뭐 별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아, 그 비행기로 라파스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산타크루스로 도착했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 상파울로 도착했을 때마다 그 도시마다의 그 냄새, 분위기, 그게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80년도였나 나는? 80년도지. 그래, 그렇게 도착했다. 그리고
식구들, 얘들아, 너네 엄마, 어? 또 삼촌,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오게 된 이야기는 그때 또 하자. 그래, 응. 그래, 또 봐. 응.